일단은 부하가 너무 심한데? 너무 심하다고? 불어가 엄청 뜨거워졌어. 불어가 뜨거워졌다고? 따뜻한 공기나거든? 이럴 상관없나? 이게 52예요. 따뜻한 공기나. 어? 공기라도 뜨거워질 텐데 상관없지. 아니 얘가 괜찮아. 누베스야? 아 그래야 맛 비교를 하니까. 자 오늘은 플루이드 베드가 에어 로스터죠. 네. 열풍식 로스터기 지금 제작을 좀 하고 있어요. 중간 지금 테스팅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. 그냥 테스팅이라고요. 그 외에 어떤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완성이 되면은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온도계를 위로 올려주는 게 맞겠네. 그지? 온도계를 위로 올려서 바람의 영향이 완전히 없는 상태로 측정을 해야 내가 봤을 때 좋아 좋아 속도 좋아. 아까보다 속도 괜찮은 것 같아. 어? 벌써? 이제 옐로우 한창인데 이제 5분이야. 6분에 올리면 안 될까? 올려? 그냥 올릴까? 근데 이게 온도를 올리면 색깔이 정말 쫙 바뀌어. 그래서 이게 근데 이거를 더 많이 하면 이제 귀찮긴 하지만 좋긴 좋겠네. 이제 균일도 같은데 더 열 조절이 잘 되겠네. 내가 원하는 속도는 이 속도야. 사실 난 8불 전에 1팝 터뜨리고 싶었어. 근데 이 온도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지금 현재로서는. 아까 9분에 왔었거든? 온다. 한 40초에 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. 그리고 아까 우리가 디벨롭 타임을 3분 줬거든? 자, 1차 파핑. 아까랑 똑같은 색깔에서 뺍니다. 네? 그 정도에서 뺍니다. 미안해. 이거 보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로스팅 하고 있는 줄 알 거 아니야. 로스팅이 끝마치고 쿨링 중.
11분 50초로 스팅했고요. 균일도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. 기대 이상인데. 요거는 2차 파핑 간 거. 맞지? 이거 2차 파핑 간 거 맞지? 와, 이건 진짜 색깔 장난 아니다. 진짜. 우리 로스터기로 이렇게 안 나오지 않냐? 거의 못 봤어. 이렇게 나오는 거나 본 적이 없는데. 야, 이게 몇 천만 원짜리보다 좋으면 좋아야 되는 건가? 야, 난 개인적으로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. 약간 이렇게 진한데 깔끔하게 나오는 거 정말 오랜만에 먹어본 것 같아.